023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지배회사인 동사는 1970년 7월 2일 백화점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기준 총 36개의 종속회사가 있음. 사업 부문은 백화점 사업 부문, 할인점 사업 부문, 전자제품 전문점 사업 부문, 슈퍼 사업 부문, 홈쇼핑 사업 부문, 영화상영업 사업 부문, 이커머스 사업 부문, 기타 사업 부문으로 세분화됨. 2022년 매출액 기준 백화점 부문 20.04%, 할인점 부문 38.36%이며 전자제품 전문점 부문 22.27%를 차지함. 기업 개요 대시 1970년 백화점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백화점, 아웃렛, 할인점, 슈퍼마켓, H&B 스토어, 영화관 등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사업 부문은 백화점, 할인점, 전자제품 전문점, 슈퍼, 홈쇼핑, 영화상영업, 이커머스 등으로 구분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의 상품을 판매함. 대시 2022년 반기 기준 백화점 30개점, 아웃렛 22개점, 할인점 111개점, 슈퍼마켓 223개점, H&B 스토어 19개점, 쇼핑몰 5개점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백화점의 리오프닝 영향과 할인점의 매장 리뉴얼 효과, 영화 상영의 규제 완화 등에도 전자제품 및 이커머스 부문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할인점의 실적 개선, 영화 상영의 적자폭 축소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파생상품 평가 이익 증가 및 관계기업 투자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백화점의 프리미엄 상품군 강화, 할인점의 그로서리 면적 확대 및 비식품 콘텐츠 강화가 기대되나 국내 경기 둔화 및 소비 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롯데쇼핑의 시가총액은 2조 7,29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롯데쇼핑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2위입니다. 롯데쇼핑의 상장 주식수는 2,828만 8,755주입니다. 롯데쇼핑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롯데쇼핑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6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만 6,6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만 8,349원이고 추정 EPS는 1,41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8배, 34만 7,5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9이며 목표 주가는 11만 9,786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279억 원, 3,461억 원, 2,07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165억 원, 마이너스 6,866억 원, 마이너스 2,730억 원입니다. 롯데쇼핑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3번지 35%이고 유보율은 8,887.5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6,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6,6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8,1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쇼핑의 종가는 96,500원이며 주가가 롯데쇼핑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종가는 96,500원이며 주가가 롯데쇼핑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롯데쇼핑은 거래량 34,11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9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82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746주,
JP모간에서 3268주, NH투자증권에서 3009주, 한국증권에서 294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6455주, 키움증권에서 503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920주, NH투자증권에서 2584주, 삼성에서 25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14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268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습니다.